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한악의 바닷가에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바닷물이 막 완전히 지금 들어와 있네요. 근데 벌써 지금 이 아침 이른 시간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 오셨어요. 근데 이 그 중에 특별히 이 눈을 끄는 이 한 분이 계셔가지고 이 너무나 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인터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하시고요. 네, 저희는 제 이름은 윤종훈이고요. 윤종훈님. 네, 윤종훈입니다. 윤종훈님. 네, 그리고 저는 한 3년 전에 폐암 진단을 받고, 아하. 예, 항암을 35차 하고, 아하. 그 와중에 회장님 유튜브를 보고, 아하. 또 유튜브를 찾아본데 맨말굽 경기 좋다 해서, 아하. 그때부터 제가 1년간은 항암을 하고, 아하. 그 이후부터는 항암을 하면서 맨발걷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네. 그리고 네. 하는 도중에 어떠한 분이, 정말 저 여생 은인 같은 분이죠. 한악에 한번 가봐라. 아. 예. 근데 여기 와서 제가 많은 걸 진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 여기 한악에 오시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어요? 네. 일단은 항암이 끝난 상태에서 마지막 MRI하고 CT를 찍고 그 교수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2차 뇌에 전이된 거는 사실상 사라진 것 같다. 아이고. 네, 그래서 거기에 또 희망을 한번 얻었고, 예. 일단 저는 폐암에 있는 거는 칼을 안 댔습니다. 저는 아하. 원래 칼 대는 걸 싫어해서, 아, 기술 안 하시고. 그냥 이대로 이 친구랑 같이 평생을 아하. 잘 다독이면서, 아하. 얘랑 같이 걷기도 하고, 산에도 올라가고, 오케이. 노래도 같이 부르고, 아하. 그러다 보면은 얘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이고, 일단은 그래. 전국에 있는 모든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 하루라도 빠지지 마시고, 133 꼭 잊지 마시고. 133까지 하시는구나. 네. 그러면 저처럼 건강을 찾지 않을까. 저도 아직은 완치는 못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내 스스로 나는 항상 일반인이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오케이. 그 상태로 계속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일단은 그래. 회장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살려주셔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3년 전에 폐암 진단을 받고 그때 이기 진단을 받았고 전이 뇌에 됐고 뇌 전이 되고 예. 그럼 보통 사기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일찍 발견해가지고 뇌에 발견된 게 7mm였습니다. 7mm. 점. 네. 그래서 그때 교수님은 이거 전이된 것 같던 느낌 안 나. 폐암은 무조건 뇌로 전이된다는 얘기 있으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그때 그게 어떤 지금 비활성화. 비활성화 됐다. 예. 그때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뇌에 방사능 신호. 아, 방사능 신호를 예. 하셨고. 폐도 같이 하고. 아, 그래서 35차까지 했습니다. 항암을 35차까지 예. 하고. 그래서 항암이 지금 언제 끝났어요? 한 1년 됐습니다. 1년 아, 6개월. 예. 6개월 전에 끝나시고. 네, 지금 맨발 걷기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맨발 걷기는 한 2년차. 2년차. 그리고 한학에 온 지는 두 달. 두 달 정도 됐고 예. 지금 쉬는 날마다 맨날 와서 걷습니다. 그럼 최근에 병원에는 언제 가보셨어요? 3개월 한 번씩 와서 MRI, CT 찍는 오늘 CT 찍는 날입니다. 여기 걷고 오후에 가려고요. 그 3개월 병원에. 전에는 어땠어요? 크게 뭐 크게 문제 없으시고 예. 자 그러면은 결국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으셨고 네. 그리고 맨발 걷기를 예. 시작하셔서 네네. 항암의 어려움을 극복하셨고 이겨냈고 예. 그리고 지금 여기 한악에까지 오셔서 여기 한악에 오시면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왔어요? 아침 8시 정도에 와서 저녁 한 4시에 나갑니다. 물 부르고 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씩 맨발을 네. 하시고 그래서 도시락 싸워서 밥도 먹고 도시락 싸워서 쉬다가 하시고 낮잠도 자고 자 그러니까 지금 최적의 치유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다 이게 주변 분들이 저한테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소개를 해서 거기에 제일 선봉자는 회장님 그 멘트와 그 동영상을 보고 제가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뭐, 걱정하실 이유가 없고, 지금 오로지 맨발만 꾸준히 하시면. 네, 저는 그냥 이대로 가면, 예. 완치 판정 받겠다, 그런 심정으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그 뭐, 저 완치 판정이 아니라 이 자연 자체가 지금, 네. 너는 다 낫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 해주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근데 그 대신, 지금 이 석생 드시는 건 이제 조심하시고요. 네네네. 드시는 건 지금 어떻게 하세요? 네. 드시는 건 어떻게? 뭐, 야채 많이 먹고 야채 많이 그다음에 간혹 고기도 먹고 간혹 일단 먹은 건 다 먹습니다. 단 이제 돼지고기 기름진 거 그다음에 뭐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는 제가 거의 막 배제를 하죠. 근데 지금 보니까 저기 몸무게가 적지 않아요. 제가 133kg까지 갔다가 아플 때 120kg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지금 그래서 지금 다시
117, 그래서 120 요 사이가 한 10kg, 15kg 빼앗죠. 자, 이 먹는 걸 조금 더 조심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양을 네. 조금 줄이시고. 그래야겠습니다. 몸에 그 기름기가 더 많이 빠져야 돼요. 네. 더 많이 빠지시고. 다시 살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안 돼. 그러니까 먹는 거를 그 일회성 음식이나 네, 이런 거 절대로 드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오로지 프레시한 그런 야채, 채소 중심으로 네. 간소한 식사를 하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맨발로 하시기 때문에 굳이 고기를 먹어야 되거나 무슨 뭐 암 저 병원에서는 저기 저 고기도 먹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부담백. 근데 지금 맨발로 하시기 때문에 항암에 또 항암도 지금 안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굳이 고단백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거는 우리 몸에 전자를 공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채소와 신선한 야채 네, 그런 걸 먹을 때 우리 몸에 전자를 네, 더 많이 공급하고 그러니까 더 많이 치유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몸이 조금 크시기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니까 그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네. 완벽한 치유가 일어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이 네. 아름다운 한악의 해변에서 이 건장한 우리 윤종훈님의 네. 치유사를 들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출발을 학교를 언제부터 하셨는데? 대모산에 가서 그때 제가 우연치 않게 네. 박동세 회장님 그 유튜브를 네. 보게 됐어요. 네. 소개를 받고. 네. 근데 거기 대모산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네. 처음엔 되게 힘들었습니다. 네. 발도 아팠고 네. 하다가 뭐 포기하고 내려온 적도 있고. 네. 어느 순간서부터 이게 호흡도 편해지고 뭐 몸이 변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네. 그 3개월 한 번씩 가서 피검사에도 네. 굉장히 좋아졌고. 수치가 좋아지고 네. 그래서 저는 이 맨발 걷기를 네. 어떻게 보면은 신봉처럼 갖고 갈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국민들이 또는 아프신 분들이 네.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네. 아프다고 산에 가든 네. 어딜 가든 네. 맨발 걷기를 계속 했으면은 아마 똑바로 걷을 것 같습니다. 암도 많이 네, 지금 더 이상 활성화가 안 돼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빠졌으면 다시 오라고 하는데 뭐 그냥 계속 가겠습니다 하니까 저는 이대로 몇 년만 더. 그러니까 맨발 걷기를 하신 것은 한 몇 년 전부터 하시고요? 2년 전이요. 예, 항암하면서 소개를 받고 대모산 가보고 그 다음에 저희 아파트 뒤에 또 요즘 황토길 가보고 황토길 무조건 하루에 퇴근하면 퇴근하고 걸었으니까요. 30분 이상은. 그리고 나서 계속 지금까지. 근데 지금 쉬는 날만 되면 여기 와서 삽니다.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제 이름이요. 네. 윤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훈자. 네. 몇 년생이신가요? 68년생입니다. 68년생.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암이, 폐암이 완전히 치유되신 거예요. 완전히 치유되셨고. 아직은 뭐. 뭐 비활동. 안전 단계까지 갈 때까지는 제가 그 얘기를 안 하고요. 그러니까 맨발 하시면은. 같이 가겠다. 그런. 아이, 그러니까 이 얼마나 긍정적인 사고를. 그 긍정적인 사고가 암 환우들에게는 제일 필요한 거거든요. 그 말을 했으니 지금 선생님 네. 답변을 드리면 저는 제 아내가 너무 감사한 게 항상 나쁜 표현보다는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고 당신 이길 수 있어. 오케이. 당신 할 수 있어. 그렇지. 저는 제 아내한테 또 감사를 돌립니다. 아이고 그래요.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건 예. 싫으니까.